더마 마드모아젤 시카 마스크팩을 했는데 센텔라이 아이 아티카 센텔라 아티카 들었고요. 시카 크림으로 유명하죠. 또 하얘요. 팩을 순면 시트팩이고 우유 약간 앰플이 들어있고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피부에 딱 붙어 있고 앰플이 많아서 목에도 발라주게 되네요. 지금도 피부가 우유빛이죠? 엄청 부족하네요. 맙소사. 오빠가 팩 하나 더 와준대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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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워터 맛. 마드모아젤 크리스탈 마스크를 해볼게요. 이거는 투명투명한 워터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젤 선크림이 있고요. 젤 겔 느낌의 투명 시트지. 이렇게 계속 조금 남죠. 계속 모았어요. 엄청 촉촉해가지고 향도 좋고요.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무게도 발라주고요. 피부가 완전 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오래 하시지 마시고 저는 한 10분 정도 하고요. 촉촉한 피부로 변신. 그래서 10분이 좀 지났거든요. 해볼까요? 와우! 아주 피부가 윤기가 잘 흐릅니다. 이쪽? 응. 더 묻는 건가? 방 휴지로 닦아야 돼. 어디 닦아? 눈 닦아. 이거 어찌 안 돼. 주름 더 생기겠어. 24K인데. 24K로 쓰였잖아. 응? 뭐야? 뭘까? 제 가루를 조금씩 들어. 피부는 어때요? 향기가 좋아, 이거는. 그니까. 나도 좋더라고요. 늘 얘기하지만은, 안 좋은 팩은, 곰팡이 냄새가 나. 이건 오빠는 그, 곰팡이 알러지가 있어서, 향기가 딱 나는데, 얘는 그 냄새가 없어. 상큼한, 좋은 향기가 나네. 입자가 함유되었고, 수분감, 그리고 피부 보습에 생기 있는 피부를 맑게해주고 그리고 수분하고 보습 있고 다 똑같은데? 따갑진 않죠? 따갑진 않네. 칡뿌리가 들어갔고 인삼, 황금, 소염, 진흙버섯, 병풀 그
그 앞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똑같고요. 진흙버섯 추천. 그다음에 소엽, 칡뿌리 이게 들어갔대요. 그거 뭐 먹어도 되겠네. 그래도 딴 게 들어갔으니까요. 먹어도 되겠어. 아까 먹어봤는데 비리 뭐죠? 링글링글한 느낌이야. 리캔들 마스크 트윙클. 여기 골드 입자가 많이 들어있어. 소리 좀. 자, 루예부 마스크팩을 뜯어보겠습니다. 24K. 오빠가 예뻐지는 순간이에요. 얼굴이 따갑지는 않죠? 약간 화해요. 따갑. 시간 지나니까 좀 화한 느낌이 들어요. 아, 다른 팩보다는 낫죠? 아, 좋아. 언제 뜯어요? 부인 뜯는 거 아니에요? 오, 너무 잘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되십니까? 네. 네, 오늘은 투 스텝을 할 건데요. 이 제품은 이 친구를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앰플이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돌돌돌돌 해서 이쪽으로 노란 앰플이 튼튼하고 잘 섞이게 해주셔야 돼요. 루예부 마스크팩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해줍니다. 투스텍이라 시카크림처럼 화이트 우무제처럼 그래서 아까 앰플을 합쳤잖아요. 지금 얼굴이 홍조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해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좀 남아요. 이렇게 귀까지 덮여 이마 귀까지 대고 이렇게 붙여주고 10분 기다려줍니다. 남은 앰플은 목 이런데 발라주시고요. 10분 기다려봅니다. 그래서 투스텝 르예부 피부가 촉촉하고 파래졌어요. 여러분도 르예부 마스크팩 많이 사랑해주세요. 엄지척 좋아요.